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싶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고음이랑 발성에 집착하게 돼요. 우리는 왜 노래를 잘하고 싶을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보컬 닥터 천우경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그날까지 보컬 닥터는 계속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당신이 노래를 잘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이 영상은 보컬을 전공하거나 또 가수를 준비하거나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익숙해요.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 이유, 발성이 늘지 않는 이유, 이 노래가 덜 매력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석해서 파악해서 고치는 것이 좀 익숙한 편이죠. 그런데 잘하고 싶은 이유, 뭔가 더 좋은 성과를 세우기 위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묻질 않아요. 공부를 예를 들면 단순하게 성적이 높아지고 싶은 이유, 그러니까 나는 성적이 왜 높아지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잘하고 싶은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잘하고 싶은 이유가 명확한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그 시간이 남들보다 빨라요. 그리고 훨씬 정확하죠. 그래서 자기만의 이유가 있으면 그 목표가 훨씬 더 명확해지고 실천 방안이 확실해지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잘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게 명확해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노래를 잘하고 싶을까요? 뭐 그 이유 많겠지만 저는 되게 단순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남들한테도 인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노래 잘하면 인기가 많으니까, 뭐 유튜브에서 갑자기 막 컨텐츠가 대박이 나서 막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쳐줄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겠죠. 근데 노래를 잘하고 싶은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소리가 우리의 욕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목소리는 욕구 충족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를 내요. 아이는 태어나면서 동시에 울음소리를 내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부모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요. 소리를 내는 행위는 인간의 욕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람은 소리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아기는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쵸? 기분이 좋으면 웃어요. 응가를 하면 울어요. 싫으면 짜증을 내요.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소리를 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자라면서 우리는 사회적 규범, 도덕적인 규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배우게 되고 질서를 배워요. 그러면서 나의 욕구적인 표현을 절제하게 돼요. 본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소리를 그냥 막 무분별하게 내겠죠. 타인을 배려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소리만 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절제하게 돼요. 그러면서 표현의 절제가 생기고 어떤 부분들은 제약이 생기기도 해요.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핍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결핍은 결국엔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해소되어야만 하죠. 이런 것들은 패턴을 만들어서 특정 습관을 만들게 돼요. 따라서 이제 욕구 불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냐면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들을 내게 되죠. 그리고 자주 화를 내거나 거친 목소리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따라서 우리는 정돈된 소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게 돼요. 호감을 느끼게 돼요. 욕구가 충분히 충족이 되고 안정된 사람의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소리가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은 목소리에도 그 떨림 현상이라든지 목소리가 거칠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자신의 상황과 능력을 잘 설명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호감인 사람이 되겠죠. 언어를 매끄럽게 구사하고 전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욕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런 환경을 가졌다. 이 말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관계, 지위, 사랑, 명예 등등 다양한 부분에 반영이 돼요. 실제로 목소리가 사람의 직업과 연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을 잘하고 자신을 잘 표현하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 노래라는 것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내 감정 상태를 표출해주는 도구가 된다. 자, 노래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매체예요. 멜로디가 있고요, 박자가 있어요. 자, 음정, 박자, 그리고 가사가 얹혀져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진동을 극대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클래식 곡이나 연주곡들과는 좀 다르게
직접적인 말이 들어간 노래는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일정한 박자, 그리고 선율, 여러 가지 화성과 악기들이 들어가면서 그 에너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대화되는 것이 바로 노래라는 매체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나면 마음이 뻥 뚫린다거나 시원하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혹은 노래를 부르고 나서 나도 덩달아 슬퍼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는 어떤 현상이기도 해요. 자, 노래는 시대적인 특성, 어떤 시대적인 것들을 반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95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당시에 이 노래를 듣고 가출했던 수많은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언론 어떤 매체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노래는 한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노래에는 음정, 박자, 가사 요소가 합쳐져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대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면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 부분이? 좋은 목소리를 가지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상대방에게 다양한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거기서 듣고 자란 것들, 내 정서적인 부분들까지 이 목소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노래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입시를 했다거나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뭐 기획사 오디션을 봐야 된다거나 혹은 뭐 앨범을 준비하는 분들, 방송을 준비하는 분들도 종종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 나만의 감정 표현, 또 나만의 개성 있는 목소리를 갖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어떤 노래를 잘 하고 싶은지, 어떤 장르를 잘 하고 싶은지, 또 어떤 감정 표현에 강점이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싶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고음이랑 발성에 집착하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공부를 막연히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과외와 학원에 돈을 엄청 쓰게 돼요. 그냥 무분별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돈이 달라져요.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음악에 어떤 장르,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야지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목소리를 만들 수 있게 돼요. 노래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음과 발성에 집착하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죠. 노래 잘하는 것은 고음과 발성이 있지 않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슈퍼스타 K6 때 곽진원 씨가 우승을 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과 그 곽진원 씨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 높은 고음이나 활연 가창력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대로 풀어냈죠. 그런데 결과는 우승.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먹히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또 가수 폴킴 씨가 다른 발라드 가수처럼 아주 높은 고음을 구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음원 차트를 휩쓸었어요. 노래를 잘하는 것은 이것처럼 고음과 발성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노래를 오랫동안 했거나 관심이 있어하는 분들은 고음이랑 발성이란 키워드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왜 노래를 잘하고 싶은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내 노래를 보여주는 게 좋아, 나는 이런 장르를 좋아하고 나는 이런 목소리를 좋아해 라는 이런 자신에 대한 취향과 명확한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지 노래 연습을 하는 방향이 생겨요. 제가 본격적인 발성적인 어떤 영상들을 찍기 전에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발성만 좋으면 노래를 듣는데 감동이 없어요. 고음은 막 내는데 그 고음이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게 단순히 잘하고 싶은 이유에 집착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거나 가수를 꿈꾸고 계신다는 분들이 있다면 고음과 발성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는 따라와요. 따라오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어떤 목소리에 내가 반응하고 어떤 가사에 내가 감동을 받고 어떤 장르에 내 몸이 움직인지를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그런 어떤 요소들이 합쳐져야 나만의 개성 있는 목소리가 만들어져요. 나에 대한 성향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야 내가 연습할 수 있는 방향이 생겨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실력을 갖추게 되고 발성이나 여러 가지 표현들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노래를 잘하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표현, 나의 욕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린 노래를 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노래는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나의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나의 심리 상태, 그다음에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또 어떤 표현에 목말라 하고 어떠한 상황을 좋아하는지, 어떤 감정 표현을 좋아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음악, 어떤 장르, 어떤 가수에게 반응한지를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해요. 왜? 나는 왜 이런 가사를 좋아하지? 나는 왜 이런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지? 나는 평소 어떤 감정 표현에 머물러 있지? 나는 어떤 음악을 어떻게 왜 잘하고 싶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세요.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만들어줄 거예요. 네, 오늘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상이었어요. 대부분이 고음과 발성만 얘기하는 컨텐츠들이 많아서 그것 말고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초를 잡고 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나가려고 해요. 네, 오늘의 숙제, 자, 나의 플레이리스트 확인하기. 내가 이 노래를 왜 듣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음악을 듣고 있구나. 나는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음악적인 성향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또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또 한 번 한 번 열심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보컬 닥터 천우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